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뇌과학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거라고 하는데요. 전자신문에 기사가 났네요. 한국 뇌연구원이 신경 퇴행 경로를 발견했다. 신경 퇴행 경로를 발견했다. 이거 치매 치료법 개발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지금 그런 소식입니다. 예, 한국 뇌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네요. KBRI. 예. 그것은 거기서 지금 김영준 박사 연구팀, 그다음에 이성수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한 연구팀이 치매와 루게릭병 발병의 주요 원인 단백질 TDP43 응집하는 때에 신경교세포 활성을 통해서 신경세포 사멸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구나, 여러분. 치매, 그다음에 루게릭병이라고 해서 여러분 근육 그쵸? 그 통제가 잘안 되는 그런 병이죠. 그쵸? 단백질이 응적할 때 신경교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저기, 뭐지? 그, 뇌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그쵸? 그, 응집세포.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저기, 그, 연결해주는, 그쵸? 지지해주는 세포죠? 저기, 별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별세포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저번에 이 신경교세포가 단순한 그 뇌세포 지지 역할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도 촉각, 어떤 그러한 뭐라 그러지? 촉각을 담당하는 기능도 한다 이런 것을 제가 저기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연구인지 볼까요? 신경계를 구성하는 뇌세포 중 신경세포는 받아들인 정보를 전기 화학적 자극을 통해서 다른 신경세포에 신호를 전달하지만 신경교세포는 신경계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 조성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는 지지하는 세포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가를 유지해주고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세포 내 TDP43의 비정상적 응집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유발하지만 신경교세포에서 TDP43의 비정상적 응집 시 발생하는 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예, 지금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신경세포가 있고 비신경세포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그 응집에 대한 그런 연구는 이루어졌는데 신경교세포의 그런 응집은, 비정상적인 응집은 지금, 다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연구도 그렇고, 지금 신경세포와 비신경세포가 있으면, 예전에는 신경세포 쪽에 주로 연구를 했지만, 지금은 비신경세포 쪽에 연구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연구팀은 신경세포가 아닌 신경교세포에서 TDP43의 비정상적 응집 현상이 나타나면 NFKB를 통해서 신경염증 인자들 발현이 증가하고 주변 신경세포 사멸이 유발된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신경의 염증 인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주변 신경세포가 이제 점점 죽어가면서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뇌가 기능 부전에 빠지는 거죠.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의 공동 배양 실험을 통해서 신경교세포에서 TDP43이 어떤 저기 그 단백질이 증가하면 공동 배양된 신경세포 퇴행이 일어난다. 신경세포의 퇴행은 치매나 루게릭병 등 주요 뇌질환이 발병되는 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연구팀은 또 신경교세포의 신경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인자인 PTP1B를 억제함으로써 이러한 신경교세포에서 발생하는 신경 독성이 감소하고 퇴행 현상이 억제됨을 입증했다. 야. 그러면 여러분, 신경교세포 신경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지금 그러한 단계까지 연구가 됐다는 거니까 벌써 많은 단계가, 그쵸? 지금 어떠한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데 대해서 더 나아가서 지금 그거를 염증을 억제하는 좀 실용적인 것까지 지금 나아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입증했냐? 초파리 모델에서 PTP1B 억제에 의한 운동 능력 및 수명 연장 효과를 확인했다고. 와, 수명도 연장된다네.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죠. 뇌가 우리 인체 컨트롤 센터니까 뇌 염증이 줄어들고 그러면 뇌가 더 건강해지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김영준 박사는 신경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경세포 사멸의 새로운 기전을 발굴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치매와 루게릭병 등 퇴행성 뇌질환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상용화까지는 멀었고, 그 다음에 또 초파리를 넘어서 또 다른, 또 조금 더 나아간 동물들, 인간하고 조금 더 가까운, 그쵸? 유전자가 비슷한, 물론 초파리도 상당히 비슷하긴 한 겁니다. 그래도, 그쵸?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그쵸? 근데, 어쨌든 그렇게 또 그런 실험들이 더 진행되고 나서, 진짜 이런 뇌 염증을 만약에 그런 억제하는 물질을 개발한다면 되게 대박이죠. 이건 노벨상이 아깝지 않은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진짜 가혹한 과학계의 검증을 거쳐서 살아남을 이론인지, 진짜 그거는 앞으로 또 검증을 하는 팀들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연구 성과는 최근 신경 면역 분야에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고 하니까 한번 그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죠. 만약에 이것이 진짜 대단한 발견이 되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영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뇌 신경 과학에 대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해주시면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